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디오 브랜드의 종류도 많고 오디오 제품의 종류도 많고 최종적인 음질의 종류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오디오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오디오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과거에 제가 그 취향과 성향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짜릿한 성향이냐, 혹은 반대로 부드럽고 감미로운 성향이냐. 그런데 문제는 현대화된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서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저음이 풍성한 성향보다는 소리의 해상력이 뛰어나고 정교하고 선명하고 단단한 성향으로 음색 성향이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로 음질을 추구해야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오디오 경쟁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더 음질이 객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약간 올드하면서 빈티지스러운 음질을 추구했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더 깔끔 단정하게 정돈된 사운드를 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는 빈티지 클래식 12, 빈티지 클래식 10, 빈티지 클래식 8, 그리고 빈티지 클래식 8SM 이렇게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인업입니다. 뒤에 숫자가 우퍼 유닛의 사이즈를 뜻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8인치 유닛을 탑재한 이런 북쉘프형 혹은 이제 박스형 디자인의 스피커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메인 제품은 이 바깥쪽에 있는 빈티지 클래식 10이라고 합니다. 뭐 디자인은 딱 보자마자 뭐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클래시컬하면서도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이 복고풍의 디자인입니다. 딱 디자인만 보더라도 뭔가 아련한 음악적인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디자인이 과거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라인업답게 굉장히 디자인적인 그런 디테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새롭게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색상과 동일한 소재의 패브릭으로 이 하단 디테일을 이렇게 넣은 부분도 상당히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장의 노브 레버 같은 거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이 사이즈가 꽤 큽니다. 두께도 좀 있고 무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그릴을 어디다 둘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후면 베풀에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오래된 구형들과는 다른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8인치 이상의 대형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널찍한 클래시컬한 디자인 로 나온 스피커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디자인이 예쁘고 멋있게 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러한 스타일의 스피커를 왜 오랫동안 찾아왔는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오디오를 즐기는 분들의 취향과 오디오 제품의 성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용되어져 있는 진동판의 소재로 분류를 하자면요, 금속성의 성향과 소프트한 성향,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한 성향이라는 것은 섬유 재질이거나 고무 재질이거나 이런 쪽을 말하는 거고요. 금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베를륨이라든지 그런 쪽을 말하는 거고요. 금속성의 진동판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확실히 금속성의 느낌이 있고요. 소프트 재질에서 나오는 느낌은 확실히 소프트하고 섬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30만원짜리 제품에서부터 수천만원짜리 제품까지 그거를 일관되게 분류를 쫙 해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미만에서 소프트한 재질이면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의 대표 제품이 뭐냐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PMC라든지 스펜더, 하베스, 그라함, BMW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 욕심에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을 왜 못 찾았느냐? 다들 스피커가 슬림해요. 슬림해. 슬림해도 현대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에 강력한 앰프가 매칭이 되면
오디오적인 쾌감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풍부하게 나와주는 그런 사운드를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음질이 되기 위해서는 슬림한 스피커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나마 박스형 스피커면 그나마 좀 낫기는 하죠. 근데 그런 박스형 스피커도 종류가 너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인치 정도 우퍼윗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전면 베프레 좌우폭이 널찍한 톨보이형 스피커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적합하겠다. 그게 예인 거예요. 예, 그게 예입니다. 다른 제품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다른 제품에다가 별짓을 다 해도 이런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이 제품이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클래식 10이라는 스피커는요, 좌우 폭이 무려 45cm나 됩니다. 우퍼 유닛은 10인치 동축 유닛.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45.2kg.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들의 무게가 대체적으로 30kg 초반에서 30kg 중후반입니다. 비슷한 디자인 컨셉으로 만들어진 클립시의 코널이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코널 신형. 그 스피커가 15인치 유닛을 탑재를 하고 좌우폭도 훨씬 더 넓은데 그 스피커보다 무게는 더 무거워요. 스피커는 결국 무게와 부피에서 음질이 절반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잡진동, 불필요한 공진을 잘 버텨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부피가 크다라는 것은 널찍하고 극하고 근사한 통의 울림, 소리의 울림,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림한 스피커하고는 무조건 음질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좀 약간 아리까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 클래식 10을 제품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하면서 뭔가 확신이 들었단 말이죠. 파인오디오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비해서는 소리 성향이 밝고 생생하고 산뜻 발랄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밝게 소리가 나오니까 디자인에서 연상이 되는 음악적인 풍미에 그윽한 듯한 그런 사운드가 당장에는 안 나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 파인오디오라는 스피커 브랜드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의 상품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아래에 보면은 레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리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중고음부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가운데 중립으로 되어 있는 상태만 하더라도 소리가 상당히 산뜻 발랄하고 개방적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이거를 아예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중고역이 약간 다운이 되게 돼요. 그렇다면은 중고음이 톤이 낮은 상태에서 볼륨은 좀 더 올렸다. 그러면 어느 대역이 더 풍성해질까요? 전체적인 저음의 경향이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 노브를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볼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소리가 전체적으로 평탄하면서도 중저음이 좀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0인치 우퍼에 걸맞는 저음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이 에너지 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줘야 돼요. 한 가지 음질로 고정화가 되어 있는 것보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우리 집의 환경에 따라서 이 소리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장점인 겁니다. 기본 세팅 자체에서는 소리가 무겁게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상당히 생기발랄하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산뜻발랄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동축 유닛이 10인치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사하면서도 나긋나긋하면서도 감미로운 그런 사운드 특성인 거죠. 특히 소리가 촉촉하고 유연하면서도 소리의 하모닉스가 되게 풍부해요. 결국은 소리의 하모닉스가 풍부하다는 것은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뜻이며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결국 해상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해상력을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재생을 하지 않는다 뿐 하나의 동축 유닛이 윗대역에서 아랫대역까지 하모니를 이루면서 풍부하게 재생한다 이거예요. 매끄럽고 유연하게. 그러니까 소리를 딱딱딱딱 끊어서 정교하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스피커가 더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기로 오프닛이 대구경으로 들어가 있는 스피커에 이런 너울너울하게 음악을 재생을 하고 감미롭고 그윽하게 음악을 내는 그런 소리의 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중저음이 무겁게 재생되지는 않더라. 중저음이 무턱대고 무겁게 재생이 돼버리면은 일단은 부밍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운이 되면서 소리가 답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상력도 떨어지게 되고 중고음의 촉촉한 느낌도 다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 노브라는 것과 프리센스 레버라는 것을 준비를 한 겁니다. 얘가 기본적으로는 저음이 무겁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3평 아파트 거실에서 대형급 스피커가 어울려 버리는 거예요. 저음이 벙벙거림으로 인한 단점은 이 에너지 노브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프리센스 레버는 뭐냐? 1kHz에서 10kHz까지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1kHz에서 10kHz까지면은요 대략 바이올린 소리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클래식 장르라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전자음악 같은 경우도 뭐 신디사이저 이용해가지고 높은 고역을 재생한다든지 하이톤으로 이렇게 기타 음악을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대체적인 음악의 정보가 1kHz에서 10kHz.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의 목소리도 있고 그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음역대도 있겠지만은 파인 오디오 측에서는 이 1kHz와 10kHz 사이를 원하는 대로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면은 소리의 촉촉한 입자가 그리고 풍부한 하모닉스의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중고역의 끝부분, 중고역의 높은 부분의 해상력의 느낌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저음을 조절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한다라고 해서 뭔가가 확연하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면서도 미묘하게 음악 감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그 1kHz와 10kHz 사이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올린 소리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좀 더 촉촉해지기도 하고 좀 더 하모니컬하게 되고 아니면 이거를 너무 높였을 때 소리가 약간 가벼운 톤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오히려 이제 낮춰서 듣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적절하게 잘만 조절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처럼 그다지 넓지 않은 환경, 층고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도 대형급 스피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점과 동축 유닛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역 간의 조화와 하모니도 같이 누리면서 음악적인 정보를 산뜻하고 유연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무거우면서도 벙벙거리는 저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양한 앰프를 매칭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음질,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감미로운 톤의 음악적인 음을 내는 음악성 있는 스피커의 가장 이상적인 음질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10이 공식 소비자 가격이 국내 가격으로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평 정도의 공간까지도 아쉬움 없이 쓸 수 있는 12인치 모델, 그 모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1,100만원. 그리고 33평 아파트에서 나는 좀 심플하게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내 방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8인치 모델. 8인치 모델은 또 두 가지죠. 톨보이형 8인치 모델이 있고 박스형 8인치 모델 클래식 8 SM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제품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8인치 톨보이형 모델도 타사 브랜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중가 모델들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다 라고 한다면은 공식 소비자 가격이 뭐 한 1,400 뭐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역시 비싸네 하고 말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제품이에요. 근데 공식 소비자 가격이 9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저 오디오 시장의 이런 가격 정책 이런 거를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좀 넓은 공간에서 쓰고자 하실 때는 12인치 모델, 12인치 모델이면 뭐 완전히 또 다른 사운드가 나오죠. 근데 공식 소비자 가격이 1,100만원. 그러니까 비교적 부피가 크면서도 매력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 치고는 가격이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칭찬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알차고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다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예컨대 뭐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포칼이라든지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그런 제품이 무조건 또 맞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이하게 오디오적인 취향과 성향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는
정말 그 클래시컬한 디자인과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모닉스가 풍부하면서도 근사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종종 대나무 숲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들의 가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쓸리는 소리가 너무 힐링이 되더라. 그리고 저 먼 데에서 이렇게 아련하게 울리는 새소리가 너무 힐링이 되더라. 너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가슴이 정화가 되더라. 엄밀히 따지면 그게 바로 진짜 원음이고 진짜 들리는 것 같은 사운드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클래식 10을 이용해서 잘 세팅을 해서 음악을 들었더니 기타 소리가 마치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쿠스틱 악기의 사운드라는 것은요, 공기 중에 그 사운드가 얼마만큼 촉촉하게 녹아들고 공기 중에 얼마만큼 하모닉스가 풍부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내추럴함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클래시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들은요, 부드럽고 포근하긴 했지만 지금의 이 파인오디오 스피커만큼 촉촉하거나 섬세하다거나 디테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이 좀 부족할 때는 디테일하게 만들고 현대화된 소스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금속 진동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금속 진동판을 집어넣는 순간 소리가 내추럴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경직되게 돼요. 뻣뻣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오디오에 입문한 사람들은 야! 선명해서 좋다, 쨍해서 좋다, 정교해서 좋다, 근데 그거는 음악적인 것과는 거리가 어쩌면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십수년 전부터서도요, 원음보다 더 선명하다라는 표현을 리뷰에서 종종 썼었습니다. 소리의 잔향과 소리의 공기감과 소리의 섬세함과 소리의 표현력과 소리의 하모닉스와 소리의 울림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의 뉘앙스와 표현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원음에 가까워지고 더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에너지 레벨도 조정해보고 프린세스 레벨도 조정해보고 그리고 앰프 매칭도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미끈한 성향의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청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